자, 김태성 이사는 오늘 사람의 경험에 쌓은 데이터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람의 경험, 뭐 지식 이런 것들을 AI와 연관시킬 것인지 아니면 뭐 의료와 연관시킬 것인지 관련된 어떤 내용인지 사실 잘 감이 안 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김태성 이사님? 일단 저는 최근에 이 AI라고 하는 테마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다만 이 AI가 어떤 산업의 접목이 돼서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기준으로 본다면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이 원격 의료 혹은 의료 AI 쪽이 지금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네네. 이쪽을 꼭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람의 경험에 이 데이터를 또 쌓는다라고 하면 더 좋은 이 평가라든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원격 의료 그리고 의료 플러스 AI 관련주에 한번 집중을 해보자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일단 이 산업은요 결국 정부의 지원, 그러니까 규제의 완화라든지 아니면 금전적으로 얼마만큼의 지원을 수년간 좀 해줄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제 5년 동안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또 큰 금액과 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원을 해준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의료 패러다임 자체가 질병이 발견이 돼서 이제 치료를 하는 것보다 그 질병이 발견하기 그 전에 그러니까 예방과 예측을 하는 쪽으로 이제 산업군 자체가 이제 바뀌고 있어서 아무래도 사람의 이제 노하우라든지 경험도 중요하지만 AI로 보는 객관적인 데이터도 지금은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보니까요. 저는 원격 의료 그리고 이제 의료 플러스 AI 이쪽에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서비스가 고도화되고 굉장히 이제 높은 경쟁률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관심도가 일정 부분 이렇게 집중이 되게 되면 그 기업들의 주가는 폭발적으로 또 올라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저는 관련주들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원격 의료 AI, 인공지능과 관련된 쪽을 여전히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자,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네. 어떤 종목을 좀 집중해서 보면 좋을까요? 뭐 일단 대표적으로는 뭐 루닛이라는 기업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쵸. 그리고 뷰노라는 기업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2주 전에 좀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중에 JLK라고 하는 기업도 있을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저의 원픽은 JLK입니다. 그런데 이제 JLK 같은 경우에는 네. 이미 제시드렸던 목표가를 좀 달성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제2의 JLK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이제 보자라고 하면 저는 뷰노를 좀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뷰노 같은 경우에는 AI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에 대해서 첫 허가를 받아낸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재 시장의 상승 탄력도라든지 상승폭 기준으로 보면 같은 섹터 내 대장주는 루닛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루닛을 현재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격적으로 트레이딩하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굉장히 지금 이 부담스러운 위치이기에 그쵸. 만약에 루닛이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가 여기서 급격하게 꺾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뷰노와 같은 또 2등주, 3등주의 흐름을 좀 받아낼 수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저는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이 원격 의료 그리고 의료 AI 같은 경우에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일단 의료보험이라든지 사회적 비용이 또 절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바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뉴스와 수급이 좀 쏠리는 쪽에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뷰노라고 하는 기업 현재 구간에서 관심 있게 보자라는 전략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추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우상향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이 루닛이라는 기업 혹은 JLK와 같은 기업들이 모두 역사적인 이 고점을 넘어간 것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 올라갈 수 있는 폭 자체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저는 현재 구간 혹은 내일 시초에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 19,000원이라는 가격대, 손절가 굉장히 좀 짧게 잡아드렸거든요. 19,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이상 저는 위로 3만 원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일단 1차적으로 기대해보자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뷰노를 선정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뷰노나 루닛이나 JLK 관련된 이 원격 의료 관련 종목들이 오늘 시세를 뿜어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오늘은 뷰노를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김태성 이사께서는 주셨어요. 자, 그럼 관련해서 이 의료 AI, 원격 의료와 관련된 키워드를 저희가 인서인 고문께도 함께 공유를 해드렸잖아요. 고문님께서는 이쪽에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가요? 예, 좀 종목이 뭐 말씀하신 것처럼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선정한 종목은 비트 컴퓨터입니다. 지금 대장주는 말씀하신 대로 룬이 가장 강하게 올라가고 네. 있고 뭐 딥노이드 이런 것들이 의료 AI 관련해서 그러니까 의료에다 AI를 해가지고 거기에 딥러닝 하면서 이제 선도주로 가고 있는데 네. 전통적으로 원격 의료하면 인성 정보예요. 인성 정보가 가장 초창기에 원래 나왔었던 건데 인성 정보도 최근에 좀 올라가는 추세다 오늘 조금 쉬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선택한 종목이 비트 컴퓨터인데 희한하게 지금 뭐 루닛이나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종목들 원격 의료 그리고 의료 AI 관련 주들의 1분기 실적이 전부 다 적자 전환됐어요. 그러니까 작년대까지도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이런 종목들의 실적은 향후를 바라보는 거지 현재로는 별로 안 좋고 현재까지도 안 좋고 올해 1분기도 적자를 면치 못했는데 불구하고 거의 유일하게 유니케어하고 두 종목 꼽으라 그러면 비트컴퓨터가 흑자로 전환을 했거든요. 내용은 좀 뭐 있겠지만 일단은 표면상 나타난 거는 유일하게 흑자를 전환했는데 작년 온기 영업이익이 61억이나는데 올해 1분기만 21억 영업이익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자. 이 비트컴퓨터는 전통적으로 그 EMR이라고 하는 전자의무기록 네. 병원과 약국에서 다 쓰는 게 있거든요. 이거의 거의 선도 기업이고 2차 의료기관에서는 가장 점유율이 높은 걸로 지금 나와 있고 5천 개 의료기관의 원격 진료 장비를 현재 구축한 상태인데 우리나라 의원이 전체적으로 합쳐갖고 10만 개가 조금 안 돼요. 지금 9만 7천 개 정도 나와 있다 그러는데 거기에 종합병원, 대학병원 합쳐서 130개, 거기에 3차 병원이 45개거든요. 나머지는 2차 병원이고요. 네. 나머지 의료 1차 병원이겠죠. 여기에 10만 개 다 들어가 10만 개 정도의 의료기관의 모든 원격 진료 시스템이 갖추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에 5천 개라면은 표면적으로 20%지만 그 이상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시스템이 진행이 된다. 이게 정부에서 허가가 나서 진행된다면 상당히 빠르게 안착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1분기 실적과 더불어서 하반기로 해서 이게 가능성이 보인다 그러면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지 않겠냐라는 쪽에서 가능성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보다도 이렇게 많이 안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 쪽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현재 외국인이 한 달 누적해서 거의 30만 주를 계속 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한번 향후를 보는 쪽에서는 한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한 8,500원 주고 한번 목표가 보고 한번 매매하시면 어떨까? 전곡점을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